하와이쇼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수유비 아파트 업데이트 미리보기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왔습니다. 아, 아주 잠깐 업데이트 예정이거든요. 업데이트 미리보기 공지가 또 떴는데요, 가볍게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요번 업데이트 2.0.25 업데이트 미리보기거든요. 자, 이제 수유비 아파트 시즌3 더블 X 3월 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또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도. 예. 요번에 시즌3 나오기 전에 미리 신비 아파트 시즌3 새로운 귀신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 아파트 시즌3에 등장하는 샌드맨, 그리고 제가 갓갓 업데이트라고 언급을 했었던 그 이유, 바로 우리 아우 또갱이 X가 아우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예, 또갱이 X 진짜 등장합니다. 아, 샌드맨과 그리고 백기기 X, 양갱이 X, 왜 이렇게 고스트 X 시리즈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죠? 그 포스터에서도 양갱이 X가 합체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여기 팔꿈치에 오지게 킨 불 같은 거 막 뼈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엄청난 퍼스를 풍겼었는데, 아, 우리 양갱이 떡상각 조짐 보입니다. 고스트 레벨업 이벤트예요. 자, 샌드맨 생긴 이미지 한번 살펴봅시다. 두둥. 약간 모양을 살펴보니까 목걸이 메고 있고, 그리고 주변을 완전 어둡고, 모양이 이게 독수리인가요? 까마귀인가요? 약간 사신의 느낌을 풍기는 이번 샌드맨인데, 왜 샌드맨이라는 이름을 붙여졌는지, 샌드맨이면 뭔가 모래를 쓰고 이런 느낌 아닌가요? 뭔가 이름과 생긴 모습이 약간 매칭이 잘 안 되는데, 그 얘도 그 이름을 샌드맨이라고 지은 이유가 따로 있긴 하겠죠? 그래서 샌드맨이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귀신, 샌드맨이겠네요. 시즌3 1화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얘 같은 경우에 사연은 그 업데이트 됐을 때 분명히 예,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떤 뭐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나마 추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지어도. 자, 그리고 약속을 지켜라, 약속 빌런 백기기 X 등장했습니다. A급으로 나오고요. 샌드맨도 생각해보니까 A급이네요 얘도 약간 쩌리 계열인 것 같은데, 요새는 A급으로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사실상 그 SS급이 나온 시점에서 A급은 거의 C등급이나 다름없어요. 백기기 X 또 A등급으로 나오고요. 아,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의 양갱이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갱이 X로 돌아왔는데요, 드디어 우리 또갱이가 정교회장 각을 잡겠네요. 우리 또갱이 X 딱 A급이니까 이거 나오자마자 빅녀 오지게 돌려가지고 우리 또갱이는 무조건 얻는다는 마인드예요, 진짜.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신규 고스트 샌드맨 아이템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샌드맨이란 닉값답게 예, 모래가 있고요. 그리고 깃털, 그 목걸이, 모래시계? 모래시계 모양인 거 보니까 뭐 시간을 멈춘다든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샌드맨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이 모래시계 때문일까요? 능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분명 뭔가 시간과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커스텀 추가가 되는데, G도안복장, G진면복장이 추가가 돼요. G도안복장은 이거는 리오니가 잘 어울리네. G진명은 약간 동양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우리 강래미가 잘 어울리고, 뭔가 안 어울려서 더 귀엽다 느낌이.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번에 업데이트 될, 큰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시즌3 귀신과 더불어 우리 양갱이까지 고스트 X 버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업데이트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빠!